라인업입니다. 정민기 골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끼겠습니다. 풋백 라인입니다. 김진수, 이재익, 박진섭, 오늘은 정우재가 오른쪽에 나오고요. 허리 라인은 이수민과 이영재입니다. 그리고 2선은 전병관, 문선민, 안현범 선수, 그리고 최전방에는 박재용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김천상무입니다. 4-3-3 포메이션, 오늘도 김준홍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풋백 박민규, 김봉수, 박승욱, 김태현. 미드필더 김동현, 원두재, 강현묵이고요. 쓰리톱은 정치인, 이영준, 김현욱 선수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즌 전반기 그야말로 돌풍을 이끌었던 김천상무의 지금 말년별 병장들이 오늘 네. 필드에만 8명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김준호 골키퍼도 역시 말년병장이고요. 자, 잘하고 아, 영재 올라갑니다. 영재 조리치 그대로 때립니다. 김준욱 차례입니다. 자, 이거는 이영재 선수가 기습적으로 때린 것이 네. 우리가 아는 이영재 선수는 왼발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비수들도 그렇고 약간 왼발을 잡고 있었는데 이거 오른발로 약간 반박자 빠르게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오른발 각도에서는 그렇죠. 거리를 약간 벌리고 있었는데 네. 직접 바로 때렸기 때문에 김초은 키퍼가 깜짝 놀라서 쳐냈습니다. 지금 따라오는 선수 원두재도 약간 왼발을 잡으려고 왔는데 오른발로 때려버렸어요. 예. 자, 감아 올렸고요. 헤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면서 이수민이 바로 한번 연결했습니다. 김진수 잡아놓고 크로스 넘깁니다. 그리고 헤딩! 정우재!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김대원은 이제 6기와 7기 사이 6.5기 며칠 차이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됐는데 역시 이제 6기나 7기 멤버들로 슬슬 김천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약간 뒤져보 돼야 돼요. 아, 이영준이에요. 이영준! 자, 이영준! 장난하고 김현욱! 오! 김현욱의 왼발에 걸렸습니다만 크로스바 위쪽으로 날아갑니다. 아, 김현욱의 왼발은 주발이죠. 예. 자, 지금 이영준 선수가 약간 상대를 좀 끌어당기는 플레이를 했고요. 예. 떨어졌을 때 왼발로 제대로 때렸네요. 여기서 오히려 이영준 쪽으로 그냥 공이 와버렸고요. 바로 때리지 못하고 이제 박진섭이 견제를 했고 김현욱 왼발이 오히려 날카로웠습니다만 네. 위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그 전에 이제 옵사이드죠. 네. 이영재 길게 자 안현범 쪽인데요. 안현범만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플레이를 많이 주문한다는 거예요. 또 안현범 선수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예. 원래 공격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원두재가 갈라줍니다. 잡을 수 있을지 김현욱 쪽으로 날아갑니다. 김현욱, 하지만 김진수가 몸싸움해주면서 벗어납니다. 전국에 보입니다. 네, 이 지금 원두재 선수의 전환 플레이도 좋았어요. 이게 좀 길게 해서 잘리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 경기장을 써줘야 하니 상대 수비의 밀도가 떨어집니다. 네. 자, 반대편으로 크게 갈랐습니다. 정치인 쪽입니다. 정치인. 자, 정우재가 따라붙었습니다. 정치인, 자, 치고 들어갑니다. 한번 흔들어보고 다시 한번 박민규에게, 박민규의 크로스 헤딩! 하지만 빗게 맞았습니다. 네. 확실히 김태현 선수가 최근에 골을 넣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 오른쪽 풀백인데 반대쪽으로 좀 깊게 들어와서 헤더까지 연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전, 제주전 거의 뭐 똑 닮은 골을 만들어냈는데 맞아요. 박민규 박승욱 쪽으로 넘긴다는 건 좀 길게 갔습니다. 자, 살려낼 수 있을지 박승욱 잡아냈습니다. 김태현에게 준다는 것이 뺏겼습니다. 문선민이에요. 하지만 수비가 되고 다시 한번 박재용 이영재 오른발 막힙니다. 기회를 놓치는 전북입니다. 김천의 기회인데요. 김천 정치인. 자, 정치인 정우재가 견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또 왼쪽으로 한번 치고 갑니다. 정치 괜찮습니다. 정치 크로스 기회 넘겼습니다. 그리고 헤딩 네 걷어냅니다. 이재익 자 박민규예요. 박민규 대강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박민규 돌려받고 오른발 슛 네 막혔습니다. 강현국이었고요. 김현욱 그리고 슛 김동현 이재익도 한번 처리. 골대 쪽에 쓰러져 있는데 두 선수가 머리 쪽으로 막혔어요. 지금 박스 안쪽에 전북 그리고 김천 선수 한 명씩 넘어져 있고 태클로 태클을 끊어냅니다. 김태현의 멋진 태클. 근데 지금 두 선수가 쓰러져 있어요. 예. 머리 쪽을 부닥친 것 같은데요, 두 선수. 일단 박진섭 선수 출혈이 있습니다. 아, 이거 피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태현이 뒤로 내려주고 원두재 박진섭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자, 구자룡 그리고 김태환 선수가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자, 김현욱이 끊어냈습니다. 김진수 자, 압박을 통해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내주고 이영준 때립니다. 정민기 골키퍼 손 맞고 벗어납니다. 코너킥. 아, 확실히 팔도 길고요. 정민기 골키퍼가 이 따라가는 발음 좋아요. 예.
여기서 김동현 선수가 압박을 하면서 김진수의 공을 뺏어냈고 이영준이 머니치지만 자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원바운스 쳤기 때문에 키퍼 쪽에서는 좀 까다로운 볼이었고요. 예. 자, 또 한번 원두재가 크게 갈랐습니다. 정치인 쪽입니다. 정치인 등치고 자 잡아냅니다. 정우재와 정치인. 정치인 자 제끼고 아~ 들어가나요? 내주고 돌아갔습니다. 정신! 여기까지 과정은 너무나 좋았는데 마무리가 어림없는 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선수 보면 정말 저돌적이잖아요. 예. 이 약간 왼쪽과 중앙에서 아 정말 막 여기 과정 너무 좋았는데요. 강현국도 센스 있게 정치인에게 마무리를 기대하면서 내줬는데 네. 오늘 정우재가 정치인에게 두 번 벗겨졌습니다. 하네요. 네. 오른발 슈팅은 네. 좀 많이 벗어납니다. 아, 정정민 감독도 약간 대면적어하죠. 예. 자, 무선민이에요, 무선민. 자, 측면으로 전병관입니다. 전병관. 자, 가운데 선수들 모여 있습니다. 전병관 내주고 문선민. 아, 문선민 컷백. 하지만 걸렸습니다. 김태현의 수비 훌쩍 벗어납니다. 아, 블록이 걸리네요. 김태현이 태클로 문선민의 컷백을 막아냈습니다. 김봉수 선수도 지금 센터백을 보고 있지만은 미드필더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볼을 잡고 앞쪽으로 찔러주거나 자신이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수예요. 예. 이 김봉수 선수죠. 그렇죠. 김봉수가 박민규에게 또 넘겼습니다. 박민규 크로스 넘깁니다. 이영준! 아, 벗어납니다. 이영준이 모처럼 고공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네. 네, 이렇게 김천은 다양한 형태로 슈팅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민규 선수가 약간 턱이 계속 좀 불편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우, 위협적이에요. 오, 위험한데요? 자, 끌어냈습니다. 빠르게 내려갑니다. 빗나갑니다. 강현복 왼발 마무리가 살짝 스쳐갑니다. 야, 지금 박지자 선수가 나가자마자 전북이 큰 위기를 맞았네요. 아, 이수빈 선수가 약간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주춤하면서 강현복에게 바로 가로채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 왼발 마무리 자 전북 입장에서는 다행히 벗어났습니다. 네, 김천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였고요. 예. 역시 강현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 스페이스 있느냐 좋은 선수인데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로 전북이 지금 계속 감독 대행 체제로 상당히 네. 오랜 기간 가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이 또 한번 받았습니다. 정치인인데 정우재 정치인 크로스! 네. 자 김진수 맞고 벗어납니다. 자, 날카로운 측면 공격을 이어봤던 김천. 자 지금도 측면 쪽으로 빠져 들어갈 때 좋은 연결이었어요. 예. 정치인 선수가 이렇게 흔드는 건 참 좋아요. 예. 네. 김현욱 감아 올렸습니다. 헤딩 처리에 박재용. 자 그리고 전병관이 일단 문선민 쪽으로 길게 쳤습니다. 문선민, 문선민. 자 하지만 협력 수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뛸 때 강현복 선수를 구자룡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굴절됩니다. 자 오, 그대로 강현복, 강현복. 네. 자 네. 정민기가 막아냈습니다. 아 이 전북 수비가 좀 불안한데요. 예. 네. 김천의 왼쪽을 상대할 때 이제 센터백 중에서는 박진섭이 그쪽에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박진섭이 빠졌고 자 공단으로 갑니다. 공단으로 갑니다. 안현범입니다. 안현범. 안현범이에요. 안현범. 자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정우재에게. 정우재 가운데로 슛. 아 전병관. 전병관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아 지금 전북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잘 만든 공격 형태였는데요. 네. 자 측면으로 안현범 일단 잡아냈고 여기서 센스 있게 정우재에게. 그리고 정우재가 넘긴 공을 네. 자 김동현이 한 번에 김태현에게 하지만 뺏어내는 전병관 그리고 김진수가 이수민에게 전방으로 전달됐습니다. 박재용 그리고 이영재 이영재 순패 연결인데요. 이영재 순패 하지만 김준욱 키퍼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야. 이거 먼저 이건... 정우재 정우재 넘겼어요. 하지만 잡아냅니다. 야 지금 정치인 선수가 약간 볼 처리를 들어오는 전북 선수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자 문선민에게 공 갔습니다. 문선민 왼쪽에는 전병관 가운데는 박재욱 있습니다. 문선민 자 전병관에게 전병관 흔들고 들어갑니다. 전병관 전병관 자 김태현 다리 사이로 하지만 네. 걷어냈고요. 야 왼발
걷어내고 있는 김천상무. 정우재, 문성민, 하지만 끊겼습니다. 정치인이 끊어내고, 자 빠르게 올라가는 강현국입니다. 이영준 태클, 이수빈의 태클 반칙입니다. 볼이 빠져나간 다음에 발이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안현범 선수는 지금 손을 더 감아야 될 것 같다라고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파하고 있어요. 예. 네. 자, 이 장면은 볼이 빠져나간 다음에 발바닥이 들려 들어갔기 때문에 방향을 읽었네요. 네. 잠깐! 위험합니다. 강현국이 끌어냈습니다. 강현국. 자 오른쪽에는 이영준 그리고 왼쪽에 정치인이 올라옵니다. 정치인 뒤쪽에 박민규가 오버랩해 올라가고요. 박민규. 자 크로스 넘깁니다. 이영준. 네. 유유슈팅 하지만 정민기 키퍼가 이번에도 잡았습니다. 자, 일단 좋은 연결이 또 한 번 측면에서 이영준 선수에게 크로스까지 갔고요. 예. 자 하지만 지금 위험 지역에서의 패스 미스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북은 오늘도 같은 고민이 이어지는 거예요. 허리 쪽에서의 어떤 집중력 싸움에서 자꾸 밀리니까 무리한 패스하다 끊어지고 그게 또 역습계로 상대에게 주어진 장면들입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강현국 선수가 계속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번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현국 선수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김천의 어떤 전술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포메이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전북은 미들이 둘이고요. 지금 김천은 쓰리 미들이란 말이에요. 자 강현범! 슈팅 타이밍을 잡으면서 내려봤지만 허정면 그리고 뒷발이 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 이런 침투가 좀 나와야 돼요. 예. 아 살짝 앞에 있었네요. 예. 자 오늘 정우재와 안현범이 계속 호흡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인. 자 압박해 들어온 강현국인데요. 정민기. 오, 자 머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통과됩니다. 자 박재용 몸으로 버텨내고 측면을 연결했습니다. 있었어요. 자 정우재 올라갑니다. 정우재. 정우재 내렸어요. 옥사이드 네. 있어요. 일단 깃발은 올라갔고요. 네. 아. 하지만 이런 거 사실 넣어놓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박재용 선수가 미드필드까지 내려와서 버텨주면서 측면 선수들이 함께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박재용 선수가 버티면서 상대 잘 내줬고요. 예. 이거 옥사이드네요. 옥사이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넣었으면은 VAR 봐가지고 야 골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이영준 선수가 가운데 전방에서 네. 계속 이제 피지컬로 싸움을 해주고 측면 선수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죠. 또 이제 후반전에 이중민이 나와도 비슷하죠. 예. 이중민도 가운데 싸워주면 사이드 쪽에서 공간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선수들은 수비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자, 헤딩 패스가 들어갔어요. 강현국! 뜨고 말았습니다. 하프발리 슈팅이었는데 예. 자, 바운드를 좀 읽으면서 오른발로 과감하게 좀 빠른 타이밍에 때려봤던 강현국입니다. 지금도 결과적으로 비슷해요, 전북의 미스는. 네. 조금 더 눌러 때렸어야 되는데. 계속 수비와 네. 미드필드 사이 공간에서 김천이 공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승점 3점을 따내게 된다면 때에 따라서는 뭐 8위 혹은 뭐 7위 뭐 이런 네. 15점을 따고 있는 팀들의 순위도 한번 노려볼 만하긴 한데 만약에 오늘 경기 결과가 잘못되고 최하위에 처져 있는 대전이 또 승점을 3점을 쌓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현범입니다. 안현범! 하지만 처리합니다. 살아있어요. 전병관 문선민에게 문선민 넘겼습니다. 하지만 키퍼가 잡아냅니다. 이거는 너무 서둘렀네요. 예. 안현범 선수가 확실히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많이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네. 서울에게 4월 초에 대패한 이후에 네. 리그는 뭐 무패고요. 근데 이제 그 무패 행진 중에도 자 일단 들어가는 거 보죠. 네. 또 한번 정치인 강현국의 측면에 함께 있습니다. 정치인 친구들 하면서 자 좀 더 치고 네, 많이 벗어났습니다. 볼킥 되네요. 그러니까 이 딱 들어가서 하나 둘 세 개까지 정말 좋은데 그 마지막이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예. 길었어요. 네. 아쉬워합니다. 자 돌파구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전북입니다. 네. 김
인천이 특히 이제 역습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서 지키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황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전북인데요. 자, 한번 보고나요. 전병관이에요. 전병관. 아, 첫 터치가 길었습니다. 아, 지금 김천이 라인을 좀 올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두 공간이 상당히 넓게 벌어져 있었는데요. 예. 자, 전병관. 아. 자, 전병관. 아, 그만 나갑니다. 아, 전병관 선수가 이 여기까지 뒷공간을 파는 시도는 스타트가 아,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는데 하필이면 퍼스트 터치가 너무 길게 나가면서 네. 그냥 김준호 골키퍼가 공을 주워 올렸습니다. 아, 생각을 이제 제가 뛰어들어가는 방향으로 퍼스트 터치를 잡아놓으려고 했던 게 길었네요. 네, 김현욱입니다. 자, 그리고 강현욱과 함께 올라갑니다. 강현욱이 자, 강하게 좋습니다. 자, 움직이면서 정치인, 정치인. 강민규에게, 강민규, 강민규. 가운데로, 하지만 거슬합니다. 그리고 아, 예. 옵사이드 코너킥이군요. 네, 맞고 나갔습니다. 김천의 코너킥. 김현욱, 김현욱. 아, 지그재그 드리블로 이영재를 벗겨내고 올라갑니다. 김현욱, 김현욱 왼발 자, 살짝 내주고 돌려봤습니다. 김현욱. 원두재. 자, 반대편에 정치인이 와 있습니다. 좋아요. 정치인. 근처에 김태현, 정치인, 왼발로 넘어갔고 강현목! 네, 굴절! 다시 한번 강현목! 김태현! 자, 김천의 볼입니다. 원두재 선수가 좌우로 찢어주는 연결 너무 좋네요. 예. 예. 자, 돌려줬어요. 아~ 정치인! 어! 아! 아, 이거를!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스로잉 공격에는 옵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 선수가 그 규정을 상당히 잘 활용을 해서 뒤로 빠졌는데 아, 침도 좋았는데 아, 이거 아, 이게 그냥 새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정우재가 흘려줍니다. 안현범 흘렸습니다. 박재용, 아, 정재! 정재 올라갑니다. 정우재! 정우재! 내주고 문선민! 문선민! 아, 수비가 됩니다. 자, 원두재 갈라줍니다. 길게 잘 봤네요. 잡아냅니다. 아, 정치인 좋아요. 정치인 잡고 전진합니다. 정치인 앞편에 이중민 있습니다. 정치인 자 내주고 강현봉 정치인, 정치인! 아, 정치인! 자 반칙 아닙니다. 아 정말 과정은 좋아요. 정치인 예. 선수가 자 이번엔 부자룡이 막아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부상자 아 저 파울 장면은 아닙니다. 예.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몸싸움이었고요. 이영재 자 아 커트 하지만 문선민이 또 한번 가로챕니다. 전병관 김진수 김진수 띄워줍니다. 하지만 헤딩 처리 슛! 네, 노스톱 슈팅 이영재 네. 살아났습니다. 오! 네 위험한 네 거드립니다. 자 지금 전북이 수비 뒷공간에서 위험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대로 슛! 오! 잘했어요. 그리고 살아있습니다. 자, 정국이 아, 그리고 김태현 사이로 치고 들어갑니다. 김태현, 김태현, 아, 살아있어요. 그리고 김동현, 네, 나왔어요, 연결됩니다. 나왔어요. 정치인, 김동현, 김동현, 오른발 슛! 네, 벗어납니다. 패스미스 너무 많네요. 김태현이 아, 길게!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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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대3이에요. 하지만, 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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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습니다. 오, 태클! 이겼어요! 이종민! 아, 슈팅! 많이 미안합니다. 아, 아쉬워하는 이종민. 그리고 정치인을 빼고 김대원을 투입합니다. 네. 아, 정치인 선수도 자기 역할 했습니다. 예. 네, 열심히 뛰어주면서 흔들어줬고 마무리하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자, 이 장면에서는 끝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 아, 잘 끊었어요. 마이널 서드 지역에서 전북이 오늘 네. 공을 많이 유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북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플레이에 대한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예. 이수민이 공을 달고 문선민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오! 자 김현욱의 태클 반칙 거예요.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좋은 태클이 성공됐고요. 전북은 티아보를 손시키고 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하지만 문선민이 지금 넘어져 있기 때문에 문 일어나네요. 일단 처리가 되고요.
자, 볼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전북 선수들이. 네, 김현욱 하나요? 김현욱 아, 그대로 끝납니다. 김현욱 올라갑니다. 김현욱 크게 바꾸고 들어갈 때 전병관. 아, 이것도 볼 봤다는 거네요. 네, 반칙이 또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문선민 그냥 일어났어요. 네, 문선민 쪽으로 문선민 꺾었습니다. 박재용. 하지만 김봉수의 수비. 그리고 김동현. 자, 전북은 김태환과 티아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티아고는 이제 최전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박재용 선수와 바꿔줄 공산이 높을 것 같고요. 예. 김태환 선수는 이제 오른쪽 백인데 정우재나 안현범 둘 중에 카드 한 명 선택을 하겠죠. 예. 김태환 선수는 출전하게 되면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출전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김대원이 공을 만집니다. 김봉수, 김동현이에요. 김현욱. 자, 올렸습니다. 이중민 쪽으로 잘 나갔습니다만 헤드로 꺾지 못했습니다. 김동현, 김대원. 자, 넘겨줬어요. 좋은 연결이에요. 그리고 김대원 돌려봤습니다. 김대원 왼발 슛! 왼발로 때려봤던 김대원. 정말 김천상무 선수들은 공간 나오면 그냥 때려버립니다. 이거 분명히 감독이 어느 정도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예. 네. 과감하게 때려라. 안 들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공간을 또 지금 전북이 열어줬어요.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은 그 골이 강경국의 헤딩을 꺾었습니다. 오히려 김동현! 김동현 왼발로 때립니다! 네, 관심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 박승욱이 넘겼습니다. 헤딩 짧아요. 짧아요. 그대로 잡고 때릴 수 있습니다. 서민우 그리고 김민준 굴절. 다시 한번 김민준. 김태현. 김태현. 반칙 아닙니다. 반칙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박승욱 올라와서 그대로 투입. 김민준. 김민준 왼발 올렸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자, 뒤쪽에서 박승욱이 또 한번 살려줍니다. 하지만 김진수가 잡았습니다. 김진수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서 김천의 스로인. 볼을 갖고 돌 수가 없었어요. 압박 들어오니까. 자, 꺾었고요. 다시 한번 헤딩! 슛! 네, 벗어납니다. 자, 오늘 대대행으로 나온 조성환 코치가 지금 또 선수 교체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치진하고. 예. 김대원 원두재. 자, 김봉수 문선민을 떼어놓고 짧았는데 문선민! 자, 루즈볼 상황. 승욱이 빠르게 리커버리했습니다. 티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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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선민! 티아고! 그리고 옵사이드 깃발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거 조금 넣어놓고 봐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야, 이거 수비 쪽이 지금 김천이 한번 흔들렸던 상황인데요. 박승욱이 넘겨주고 김봉수가 자, 여기서 옵사이드로 왔던 거죠. 옵사이드 맞네요. 옵사이드는 일단 맞습니다만. 네. 근데 넣어놓고 봐야죠. 그렇죠. 김대원, 김대원 주춤거리면서 자, 오른발 슛! 네. 자, 일단 김천은 어쨌든 네. 군 생활하는 내내 마음껏 슈팅 때리고 있는데 자, 박민규 앞스페이스엔 김대원이 있습니다. 서민우에게 넘겨줍니다. 서민우 반대편으로 갈라줍니다. 태현입니다. 자, 김태현! 김태현 왼발! 이번에는 빗나갑니다. 똑같이 걸릴 뻔했어요. 지금 연속해서 연속 경기 같은 장면 나오나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같은 슈팅이었지만 빗나갑니다. 조금 더 깊었네요, 이번엔. 이거 전매특허 되겠는데요? 야, 저 위치면 그냥 스스로도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서민우 선수도 활짝 웃네요. 그렇습니다. 김천 코너킥 김민준. 자, 그래디! 선제골 기록하는 김천 90분 넘어서자마자 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서민우 선수에게 걸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아, 김천이 결국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코너킥을 줬을 때 약간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서민우 선수 그리고 망연자실한 김진수 전북 홈팬들 앞이었는데요. 자, 한번 떨어졌고요. 여기서 네. 그리고 서민우예요. 네. 그냥 이게 굴절되면서 따당 굴절되면서 사실 약간 운이 따르기도 했네요. 예. 한 개 서민우의 몸 맞고 바로 앞에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 펀터치를 하는 것처럼. 본인이 일단 네. 떴는데 부자룡의 헤더 이후에 서민우에게 공이 가면서 서민우가 아주 좋은 퍼스터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김천상무 선수의 맞고 왔다면 옵사이드 가능성이 있었는데 서민우 선수 맞고 자기에게 떨어진 거니까 문제가 없죠. 예. 살짝 맞는 느낌도 있습니다. 제 느낌은 살짝 맞는 느낌이죠. 자, 이 결론에 따라서 오늘 경기 너무나 중요한 승점이 오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민우가 떴고 구자룡 그 다음에 몸에 맞은 네. 이후에 약간 팔꿈치에 맞은 것이냐. 아, 살짝 모르겠습니다. 뭐 최종 결정은 네. 기다릴 텐데 의도와 관계없이 이제 아, 의도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접촉이 되면 적극 즉각적으로 골이 들어가게 되면 예. 자기의 의도 고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맞은 자체가 핸드볼로 처리돼요. 자, 전북 입장에서는 이것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하지만 전북 팬들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VAR 핸드볼. 아, 핸드볼입니다. 네. 결국 핸드볼 선언이 되면서 노골입니다. 박민규. 자, 넘겼어요. 이중민. 네, 방향 맞지 않습니다. 자, 이영재가 탈출시키나요? 티아고. 오! 자, 넘겨주고! 자, 문서민! 문서민 차! 핸드볼이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라는 판정. 그리고 태클로 잡아냈습니다. 잡았어요. 핸드소.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 자, 이번에 김천의 역습이에요. 원두재! 이렇게 잘 봤어요. 전달됐습니다. 자, 네 명이 공격하는 김천이에요. 김대원. 정글합니다. 김대원. 자, 올바로 갖다 놨습니다만 일단 그리고 서민우! 오픈필드예요. 자, 일단 처음에 주심의 견해는 의도성이 없었다고 봤는데 예. 지금 VAR 룸에서 이거 확인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달라고 오픈필드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죠. 여기서 문선민과 박승욱 선수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정적인 판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자, 이미 결정적인 VAR을 통해서 온필 드리블을 통해서 김천의 골이 취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박승우 선수의 손에 맞는 장면이 과연 핸드볼로 선언이 될 것인지. 결정을 했어요. 예. 결론은 아니랍니다. 아니네요. 의도성 없다고 봤습니다. 핸드볼 선언되지 않습니다. 김진수 올렸습니다. 머리 걸렸어요만 방향이. 김진수 올렸습니다. 사실 임팩트 되는 순간 걸렸다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결정 짓지 못합니다. 아, 정말 마지막이 대단한 승부입니다. 아,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14라운드 전북 현대와 김천상무의 맞대결 결국은 0-0으로 양 팀 모두 승점 3점을 가져가지 못하고 1점씩만 챙깁니다. 두 팀 다 아쉬움이 아주 크게 남은 것 같아요. 예. 공격적으로 싸워서 골까지 넣었지만 골 취소가 됐던 김천상무나 마지막에 VAR 계속 보면서 이게 핸드볼이냐 아니냐 이걸 가슴 졸였던 전북이나 두 팀 다 아쉬운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